자, 이제 계약법입니다. 아, 계약법인데, 계약법은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민법 총칙하고 양이 비슷해요. 아홉 문제 대비 열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 수험생분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좀 공부하시는데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조금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고 문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44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의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있었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뭘 자유롭게 할수 있냐?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죠. 계약 체결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자,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경도 사겠다고 해요. 그럼 그 갑은 누구한테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죠. 이게 뭐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에 팔고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지는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내용 결정의 자유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계약법은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뺀 나머지 규정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다. 이해되시나,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만약에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법을 위반할 수 없다면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말은 법을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고, 이유는 계약 자유의 원칙 속에 있는 내용 결정의 자유 때문에 그렇죠. 자, 갑과 을이 1억에 팔고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계약서를 쓸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예요. 을 마음인 거죠. 따라서 방식의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계약서로 써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불요식행위예요.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라도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이유는 방식 결정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계약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측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뭐될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어요. 그중에 나와 있는 게좀 복잡한데 한번 읽어보시되 그냥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되냐면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통 거래 약관에서 약관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근데 잘안 나온다는 말은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생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약관에 대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거니까요.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볼게요. 약관이란 것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이에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맞는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뭐죠?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약관이.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살지 말지는 누가요? 갑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이 되네요. LG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대우 걸 살까 고민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인 거죠. 따라서 갑은 상대방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이 LG 걸 사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세탁기 통 비닐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갑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갑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뭐 하지 못해요?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입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계약의 편입인데 약관도 어차피 계약이죠. 따라서 계약이니까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구속력이 발생해요. 계약이니까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구속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생기고 계약에 편입이 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매번 승낙받기가 어렵다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또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때는 구속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하시게 되면 약관이라는 게 떠오고 거기 동의함이라고 클릭하게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어야 그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형적 대량적 거래 이렇게 할까요? 뭐 시내버스를 산다, 뭐 수도를 공급받는다, 가스를 공급받는 같은 정형적 대량적 거래의 경우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발생해요. 두 번째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번째 법령의 내용이죠.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놓은 약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능동적으로 새롭게 약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명령이 규정되어 있는 것 단순히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한 약관이라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이때는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발생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8페이지 오시면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방법이 나와요. 자, 일단 약관을 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은 성실의 원칙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죠. 여러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준다. 이거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인 거죠. 또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약관 내용에 모류가 있어요.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요. 불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누가 잘못한 거냐면 그 약관을 작성한 사업주가 잘못한 것이니까 사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은 보통 인쇄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인쇄된 내용을 지우고 이렇게 볼펜으로 찍찍거나 새롭게 다른 약정을 했다면 인쇄된 약관보다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은 또 뭐가 있냐면은 면책조항하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는 이러한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그러한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축소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런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을 해석해 봤더니 불공정해요.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요. 사업자에게만 유리해요. 그러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잖아요. 다만 약관만은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약관 규정, 규정은 약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인 것이지 약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죠. 449페이지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그러겠죠. 2번. 체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니까 체약 강제라는 것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수 있다. X죠. 자, 우리는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더라도 LG 거를 살지 삼성 거를 살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보장이 되는 거죠. 뭐만 제한될 뿐입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만 제한될 뿐이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원인 때 검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요. 5번, 사법상의 체약 강제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계약의 종류입니다. 넘겨보시면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만 잊지 말자고요.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다. 왜냐하면 중개 계약은 민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법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전형 계약이냐 비전형 계약이냐 따지는 기준은 민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쌍무 계약, 편무 계약. 우측에 보시면 유상 계약, 무상 계약이 있죠. 생각을 해보죠. 자,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쌍무 계약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요 증여 계약은 한쪽 편에만 있다 편무 계약인 거거든요. 여기서 좀 어떤 논리가 생기게 되냐면 유상 계약은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쌍무 계약이란 말이 어려우면 유상 계약으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에요. 근데 얘 때문에 모든 유상 계약은 항상 쌍무 계약이다라고 나왔으면 X예요. 그 다음에 모든 편무 계약은 무상 계약이다. 이런 표현도 X입니다. 왜냐하면 현상 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이 아니라 뭐죠? 유상이니까요. 이 관계가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따로따로. 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다라고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측 4번 낙성계약 요물계약입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이 있고 기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낙만으로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 승낙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계약인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의 합치,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의 종류는 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두 번째,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에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의 종류, 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냐면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52페이지 오시면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이죠. 자, 임대차나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 본계약, 예약. 미리 본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하는 걸 우리가 예약이라고 하고 예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매매에서 공부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냈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5번 보시면 낙성계약, 현상광고죠. 현상광고는 대표적인 뭐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도급은 대가를 받죠. 유상이고 쌍무고 무상 임치, 무상이면 뭐죠? 무상계약이니까 뭐죠? 편무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항상 유상이거든요. 따라서 3번도 맞고 사용대차는 꽁꽁이니까 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1번 객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된다. 2번 주관적 합치, 당사자가 일치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더니 병이 갑에게 승낙을 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불합의와 처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착오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 범 착오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착오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서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착오에 관한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라는 것은 제가 착오할 때와 법률 해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청약가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인 거죠. 자, 일단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므로 청약이 뭐냐? 계약을 하자고 꼬시는 거, 청하는 것인데 박스 밑에 갑은 청약의 확정성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청약은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4번 청약의 상대방, 이거는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 뭐라고요?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죠? 청약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청약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죠.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지 모르더라도 뭐 특정된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특정입니다. 그래서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하고 청약의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청약가 청약계 유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청약이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이런 얘기죠. 자, 넘겨보시면 456페이지 청약의 효력에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죠. 자,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원칙만 기억하십니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인 효과가 생긴다. 청약 효과가 유지게 된다는 거죠. 4번 청약의 구성력에서 비철회성 해가지고 527조 계약은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청약은 의사표시고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구성력의 내용에서 좀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만든 교재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용이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청약을 하면서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가 있고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승낙은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도달된 후 그 기간 동안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청약은 상 도달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승낙에 나와요. 의인은 청약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고 판례는 뭐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라든 말로 하든 뭐든 상관이 없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냐면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다. 청약자가 그러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승낙 여부에 대한 자유를 청약자가 제한한다면 그거는 무효인거죠. 그래서 판례 말한 것처럼 승낙 기간 내에 별말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곳으로 보겠다라고 청약을 했다면 그 청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판례 밑에 승낙의 상대방입니다. 청약자죠. 누구한테 승낙합니까? 청약자에게. 그러면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되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인,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하고요. 우측에 4번 청약의 변경을 가했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9천만 원을 사겠대요. 그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요. 2번 승낙에 효력해서 가반 승낙기간 승낙적기 또 나와있죠. 요겁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460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에서 531조가 나오죠. 531조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승낙은 발신 시간이에요. 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는 거죠. 두 위아래가 뭐죠? 모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발신했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한 계약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해제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입니다. 그 성립한 계약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고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10일까지 승낙해 달라고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우리 좋다, 내가 네 집을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발신한 시점이 3월 2일이고 도달한 시점이 3월 9일이라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닌 발신한 때니까 3월 2일 날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됐다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인 거죠. 3월 1일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3월 11일 날 도달이 됐어요. 연착이 됐어요. 그러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승낙기간이 3월 10일이고 3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요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죠. 이때는 갑일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를 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그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3월 2일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양 청약이 모두 뭐라고요? 발신이 아니라 도달됐을 때 성립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이건 뭐냐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책에다가 이름을 적는다든가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조심할 것은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에 그러한 행위를 한때 성립합니다.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알아야 안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풀어볼까요?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엑소조트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청약입니다. 의사표시죠. 도달 주니까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 효력이 상실한다. X. 발송 후 도달하고 그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승낙자의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했어요. 그럼 승낙 기간이 지난 거죠.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이 도달됐어요. 그러면 청약은 5억이고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계약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는 않겠죠. 따라서 5번도 X가 됩니다. 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부터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